유소영 씨, 나는 몸신이다 대단하죠?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네. 제가 그동안 피부에 드린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식초만 샀어도 그러네.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네. 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지. 정말 대단하다. 여기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코팩은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네. 이 코를 보고 나니까 코팩 만들어야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어떻게 네. 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과 식초를 네. 10대 1로 섞어서 팩을 팩제를 만드는데요. 네. 지금 아주 적은 양인데요. 네. 밑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네. 네. 물 50ml에 네. 물 50ml에 네. 식초 5ml 정도를 티스푼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확실히 그 농도는 아까보다는 좀 진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한 선생님께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아까보다는 뭐 농도가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를 네. 넣어서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수록 네. 약간 주황빛이 나는데요. 네. 지금 이 색상으로 보면은 4에서 5 사이 정도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안전한 그런 상태네요. 피부에 크게 자극되지 않는 거예요. 예. 농도가 이 정도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네. 게 우리가 흔히 음료수도 마시는 예를 들어서 레모네이드 같은 것의 그 pH 산도가 한 2.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식초는 2, 1에서 2 사이로 되고요. 특히 이제 두 배 식초라는 게 있어요. 그건 네, 좀 산도가 네, 강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탄산 음료에서 이 콜라 있죠? 네. 콜라도 굉장히 강해요. 2.5 정도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료수로 마시는 건 이제 소화기관을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피부의 경우에 소화기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희석해서 pH가 한 4.5 정도 나온 거는 pH가 조금 많은 일부, 얼굴의 일부 부분만 좀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